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건 될까요? 참 골치 아프죠. 한제 관세 폭탄, 반덤핑 관세 하고요. 그리고 한제 상계 관세. 상계 관세는 보조금에 대한 관세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가격을 싸게 해서 한제 그에 따른 이제 보복 관세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합해서 한제 관세를 61% 최대치입니다. 그것을 부과했다는 것. 물론 이제 포스코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현재 현대 제철이나 또는 동국제강 열양강판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어쨌든, 현재 그보다 조금 이제 비율이 낮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고율 관세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도 중국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미국의 아주 강압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고관세, 보복 관세, 이거 현재 부과됐다 하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의 우리 증시가, 우리 철강업이 파편이나, 현재 파편을 맞은 그런 꼴이 됐다는 건데요. 사실 7월 달에도 내부식성 강판, 내경 강판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됐었죠. 그때는 시장 반응이 그렇게까지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장중에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던 건데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심각하냐 하면 약간은 부담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연강판에 대한 비중, 수출 비중 중에서 열연강판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80% 이상 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 수출은 그렇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대미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미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됨에 따라서 미국 외 다른 나라, 뭐 중동도 해당이 되고요. 아시아권, 심지어 유럽권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약 절반 정도는 수출입니다.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로 증폭돼 해석되는 측면이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다가 미국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각 업계의 주장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항상 생기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일자리 문제, 일자리 때문에 예민한 철강업 종사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강하게 공약으로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약간은 의례적인 강공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 선거철이 지나가면 그 수위가 낮아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무역 분쟁에 쓸데없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끼어서 그 피해를 보는 약간 희생을 다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면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하나둘씩 따져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전체 규모입니다. 열연 강판뿐만이 아니고 내년이나 기타 다른 부직성 강판 다 합쳐서도 그 수출 규모가 매년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많아봐야 8억불 정도, 평균 잡아 한 6억불 정도 된다. 는 것이죠. 6억 불이라고 한다면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나라 철강 3사 합계치거든요. 포스코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중에 약7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약 6억 달러에 70% 이게 4억 달러 정도 되겠죠. 5천억 정도 수준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매출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매년 5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것이 1%도 채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영향으로 확장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관세 부담액을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2천억 원, 2,500억 원 내지 3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인 포스코 같은 경우 그 어떤 가치가 훼손됐다. 물론 현재까지 그게 파생돼서 확장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미국만의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적인 가치 훼손율은 3% 내지 최대 5% 정도라는 건데요. 이미 오늘 하루 그 훼손분만큼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3% 넘게 이제 하락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심리적인 악재, 심리적인 영향이 커서 당장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 중국에서의 변수 또한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BPS가 두당 순자산 가치 50만 원 정도, 그것도 최하치입니다. 그런 정도로 한다면 20만 원대 초반대에 있는 현재 포스코의 주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그런 주가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약간 추가적인 현재 악재 부담을 현재 갖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